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OPMF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AC 파라미터들을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생각들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들에 의해서 SC 회로로 이 OPMF를 사용해야 되는데 한 클럭 동안에 세틀링이 안 된다. 슬루 레이시 부족하다. 아웃풋 커런트가 부족하다. 아니면 밴드위스가 모자란다. 오픈업 게인이 너무 낮아가지고 파이나잇 게인이라 커진다 등등등 이제 필요에 따라서 회로들을 튜닝해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회로 그런 때 이제 회로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튜닝해야 되는지 이제 어디를 키워줘야지 뭐 게인이 올라가고 어디를 키워줘야 뭐그 밴드위스가 늘어나고 등등등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단순한 투 스테이지 OPMF를 가지고서 준비를 했어요. 자, 이런 투 스테이지 OPMF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로 생각하는 것들이 일단은 GM하고 RO죠. 출력 저항 드레인 쪽에서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출력 저항 RO라고 하는 거는 일단 람다 ID 분의 1 혹은 VA 나누기 ID예요. 즉 이제 VA는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얼리 볼티지는 건드릴 수 없는 거니까 커런트를 늘리면은 출력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GM은 여러 가지 식으로 쓸수 있지만 루트 2 곱하기 뮤 n 씨 옥스 W 오버 L 그리고 곱하기 ID로 쓸수 있죠. 그러니까 W를 키우든지 L을 줄이든지 커런트를 늘리든지 그러면은 루트에 비례해서 GM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의 게인은 GM 곱하기 RO 위에 쪽 출력 저항 RO랑 아래쪽 출력 저항 RO로 이제 표현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레퍼런스 회로를 가지고서 회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튜닝을 해가지고 오픈립 게인을 살펴보니까 STB를 돌린 겁니다. STB를 돌려서 오픈립 게인을 자, 룹 게인을 매그니트랑 일단 매그니트도 같이 찍어보죠. 네. 이렇게 룹 게인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DC 게인이 92dB였다. 그리고 유닛 게인 밴드위스가 지금 0dB 되는 점에서 보니까 프리퀀시가 얼마쯤 되냐? 한 54메가 정도 되죠. 그쵸? 이제 자, 근데 지금 상태에서 우선은 이제 DC 게인을 늘리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자, DC 게인을 늘리고 싶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DC 게인을 늘리고 싶으면 자, 게인이 GM 곱하기 RO니까 우선 이제 RO를 늘리는 방법이 있죠. 첫단 곱하기 두 번째 단이 게인 첫단 게인 곱하기 두 번째 단이 오버롤 전체 게인인데 우선 이제 이두 번째 단에서 보면은 얘는 바이어스고 ETR이 두 번째 단의 CS 증폭기죠. 그리고 두 번째 단의 GM 곱하기 이거랑 이거의 RO 병렬이 두 번째 단 게인이고 첫 번째 단은 이거의 GM 곱하기 얘랑 얘의 RO의 병렬이 첫 번째 단 게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GM을 키우거나 RO를 키우거나 그러면 이제 게인이 증가하겠죠. 우선 RO를 키워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래쪽 그이뭐 아니 위에 쪽 로드 이이 로드의 랭스를 한번 키워볼게요. 랭스가 1마이크로인데 랭스를 한5 정도로 이렇게 키워보겠습니다. 랭스를 여기를 5 정도로 키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제 그 옵셋이 좀 생기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게인만 튜닝을 해봅시다. 지금 랭스를 1에서 5로 증가시켰더니 이렇게 이제 위에 쪽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DC 게인이 92dB에서 95dB로 DC 게인이 증가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위에 쪽 TR하고 아래쪽 TR하고의 출력 저항의 병렬로 전체적인 저항 그 아웃풋 출력 저항이 결정이 되고 아웃풋 출력 저항 곱하기 이거의 게인 으로 이제 두 번째 단 게인이 결정되죠. 그때 출력 저항을 키워서 게인을 늘린 케이스예요, 지금은.
다시 일단 원상복귀 시켜 놓을게요. 아까 1마이크로였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개인을 키울 때는 일단 제일 손쉬운 방법은 출력장을 같이 키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출력장을 키울 때 같이 뭐 아래 위쪽 같이 키워주면 더 효과가 좋겠죠. 지금은 이제 한쪽은 작고 한쪽은 작은 저항이고 한쪽만 저항을 키운 거니까 이제 효과가 다 나타나진 않는데,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에서 첫 번째 단에 이제 밴드위스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첫 번째 단의 출력 저항입니다. 출력 저항은 VA per ID니까 얘네들의 랭스를 줄이거나 아니면 여기 첫 단에 공급해주는 바이어스 커런트를 늘리거나 뭐 커런트를 뭐 지금 2에서 8로 이렇게 이제 그 커런트를 4배 증가시켜줘 봅시다. 커런트를 4배 증가시키면은 여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어떻게 증가되는지 한번 보세요. 오픈룸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다시 보면은 자 지금 커런트를 증가시켰죠. 커런트를 증가시키니까 일단은 특이한 사항이 위에 쪽에서 보면은 오히려 게인이 줄었어요. 그쵸? 여기 이 보라색이 이게 이니셜 디자인이었는데 게인이 오히려 약간 줄었어요. 게인이 줄어든 이유는 그러니까 그 첫 단에서 커런트가 커지면서 그 출력 저항 곱하기 GM 곱하기 R가 첫 단의 게인인데 GM은 루트 ID에 비례하죠. 그래서 그리고 RO는 그 VA per ID예요. 즉 이제 그러니까 그 커런트가 여기 이 바이어스 커런트가 두 배 증가하면은 GM은 루트 2배 증가하는데 출력 저항이 반으로 줄어요. GM 곱하기 RO는 오히려 반으로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로 줄는 거죠. 그래서 게인은 약간 줄어요. 대신에 이제 밴드위스는 그 출력 저항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밴드위스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게 되죠. 그렇죠. 여기 유닛게인 밴드위스를 보면은 여기 이쪽을 봅시다. 여기가 한 54메가에서 50 원래 이제 52메가쯤 됐었죠. 유닛게인이 이게 한 95메가 99메가 한 100메가 근처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밴드위스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밴드위스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커런트를 늘린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다가가면 되고 물론 이제 스테빌리티는 이제 그 적절한 페이지 마진을 유지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게인을 올리고 싶다. 그럼 출력 저항을 키우거나 다른 말로 하면 랭스를 키우거나 이제 그리고 밴드위스를 늘리고 싶으면 커런트를 늘려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원하는 방향으로 그 회로를 튜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게인이나 밴드위스 등등을 이제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어떤 TR들의 위스를 키우고 어떤 TR 랭스를 키우고 어디다 커런트를 더 주고를 그 설계자들이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이제 빠르게 그 원하는 방향으로 회로를 튜닝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몇 번 이제 그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